안녕하세요. 다양한 리뷰로 가득 찬미 다리미입니다. 오늘은 아기 물티슈를 추천해드릴까 해요. 혹시 홈플러스 시그니처 물티슈를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박스째 사다가 사용할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홈플러스 시그니처 베이비 물티슈를 주문해봤어요. 자리가 10개 들어있더라고요. 100장이 들어있는 시그니처 물티슈보다 가격은 2배예요. 이게 바로 홈플러스 시그니처 물티슈인데요. 100장이 들어있어요. 가격은 1,000원이고요. 홈플러스 매장에서 한 박스에 2만원도 안되게 샀던 것 같아요. 촉감이 매우 잘 닦이거든요. 그래서 다른데서 블로그에도 소개를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이 홈플러스 물티슈가 출시된 지 145일 만에 50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성비 대박인 물티슈인 거죠. 1,000원짜리인데 캡형으로 되어 있고 두툼하고 수분감도 적당하고 말이죠. 다리미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한 장씩 뽑힌다는 거. 베이비 물티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뽑을 수 있죠. 2,000원이라 비싸긴 하지만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되어 있고 홈플러스 시그니처 물티슈가 베이비 확실히 더 좋았어요. 아이들한테 쓰는 물티슈는 조금 더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요?